시리즈 월요일에 공연을 했던 신호사 세희 씨랑 수다를 좀 떨었는데요. 2010년부터 제가 홍대에 지금 커다란 건물이 된 자리에 있었던 칼국수집 두리반 투쟁 현장에서 농성 현장이라면 아무튼 거기에서 공연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시절에는 노래를 만들자마자 바로 공연에서 부르고 하는 게 되게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거물이 돼가지고 두 시간짜리 단공을 하고 해야 되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만든 노래를 바로바로 들려드릴 기회가 점점 없어졌었는데 오늘 공연 준비하면서 신곡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재 프로듀서한테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쉐임이라는 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들었었죠. 대전에서 한번 불렀었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약간 엠바고 걸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엠바고 뭔 소용이겠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또 같이 아 이렇게도 불렀었구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2022년에 했던 단독 공연에서 삶과 잠과 언니와다라는 곡을 들려드리기만 하고 라이브는 안 했었는데 그 곡의 영제목이 프라이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쉐임이라는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거친 시장 골목을 우리는 뛰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짧고 모두 우리를 알고 있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착각 속에서 뛰고 있어요. 당신의 손을 잡고 있을 때에도 느꼈어요. 내가 그 세계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걸. 나는 내가 부끄럽기만 했어요. 당신은 그 너머만 보고 있어요. 편안과 낯설음 마저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더 멀리 가고 싶어서 당신의 미스터리에서 이제는 벗어날래요. 아니 그런 것도 다 상관없어 궁금해 안 할게.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난 당신을 만나 비로소 오물을 식혀요. 난 당신을 만나 비로소 오물을 식혀요.